여러분 혹시 김건희법을 아십니까? 명품백, 주가 조작, 국정 논란 등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다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민생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10억, 100억씩 주지? 라며 비꼬며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 대통령실에서 2년간의 성과라고 하면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및 도살 그리고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개 식용 종식법 별칭 김건희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에 평소 애견인을 자처하는 김건희 영부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대통령실에서조차 인정하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민생지원금 거부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되었는데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로부터 더 이상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성 편지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셀프 공적치하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평소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는 조국 혁신당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몽니, 떼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법안을 내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내세요. 이진숙 씨 탄핵소추안이야 그렇다 칩시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께 25만 원의 지역 3부권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표 긴급 민생회복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세요. 그래야 토론이 되고 타협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IMF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인식 수준이 참으로 천박합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개 한 마리당 30만 원씩 퍼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가 관심이 있다고 만든 이른바 김건희법.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가에 한 마리당 3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처럼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왜 30만 원만 줍니까? 개 한 마리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로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팽이를 먹고 원숭이 뇌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몰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몰아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정말 급한 거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너무 힘든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국민 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